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복습을 잠깐 해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그래서 싸움 붙이러 왔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왔지 검을 주시러 온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붙이러 온 것은. 싸움을 붙이는 것은 누가 붙여요? 사단이 붙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싸움을 붙이는 걸 하나님이 자꾸 누가 싸움을 붙인다 그래요? 내가 싸움을 붙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법입니다. 예.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그 죄의 책임을 뭐예요? 그 죄를 마치 내가 너희를 싸우게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면 구약 성경이 전부 너무 무시무시해지고 하나님 맨날 벌만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니 뭐 이제 이런 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지 어떻게 말 안 듣는다고 죽여. 그렇죠? 그 말 하나님 말 안 듣고 죽는 거는 결국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뭘 또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명이 없는 자, 죄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죽은 자들을 뭐 하러 오셨어? 살리러 오셨어요. 네,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 그 죽은 자들은 너희들을 내가 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것이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죽이러 온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걸 여러분이 참, 만약 요거를 모르면 성경은 전부 거꾸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타락해 있는 그 죽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사야야, 가서 뭐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도 막아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하면 뭐가 돼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뭐예요? 보여줘도 눈을 감고 자기들 눈을 자기들이 감아버리고 안 볼라 그러고 아무리 들려주려 그래도 귀를 막아가지고 안 들으려 그러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주려고 하는 구원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귀를 막아가지고 눈을 감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 거부해서 죽는 그 죄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대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들을 죽였도다. 하면 겁나네. 들이타면 다 죽이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죽였다. 알던가 이런 표현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죽었지만은 그들의 모든 죄 책임을 다 그래도 내가 졌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그런 표현은 논리적 또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이다. 감성적.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이 마약 중독자 아들이 그렇게 살릴라 그래도 그렇게 거부할 때 그래 자식아 되자 죽어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는 말이다. 왜? 사랑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무슨 적이에요? 감성적이지. 물론 사랑에도 올바른 이성이 있죠. 그러나 이성적으로만 말하면 사랑하면서 그래 나가서 돼져 죽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이성적인 표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북받쳐 올라오고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냥 그게 기가 막히고 너무나 황당하고 한심한 그 차원에서 감성이 북받쳐 올라서 그래 돼져 죽어버려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상의 죄로 자식이 죽느냐 하는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좀 자세히 좀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상 21장 보면 자, 이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악하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 여자를 왕비로 맞이해가지고 그 왕비가 이 어리버리한 왕보다 훨씬 더 뭐예요? 악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봇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이 왕으로서 그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봇 그 포도밭 주인한테 그 포도밭을 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안 팔아. 나는 이 포도밭 난 너무 좋아서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이세벨 그 왕비한테 투정을 하는 거요. 나봇이 그 사치기 포도밭을 안 팔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아주 깡패들을 보냅니다. 나봇 집에 보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왕을 모욕했다.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지. 그게 이제 이세벨이 꾸민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 가서 차지하라 그래. 접수하시오. 당신 거요. 저 그런 참 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또 신나서 얼씨구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 이놈이 그냥 소위 우리가 무슨 말 해요? 죽으려고 뭐요?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사단에게 어떻게 사단의 손아귀에 그냥 나쁜 죽을 짓은 뭐예요? 죽을 짓은 용을 쓰고 한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은 죽을 짓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아합 왕을 좀 마음을 바꾸게 해가지고 한번 마음을 돌려서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왜 그 포도원을 차지해 버리면 참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보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사실 아합부터 좀 캥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크게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포도밭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합은 지금 죽을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단의 손아귀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맨 뒤로 가면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래서 막 아합이 정말 그 당시 이제 자기 잘못을 나타낼 때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런 이제 모습을 아합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되니까 마치 아합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세대에 재앙을 내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아합도 뭐예요? 살려보려고.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왜? 이 아합 왕은 그 이세벨 그 왕비의 말을 다 들어. 그게 큰 문제야. 그래서 일단, 아합을 하나님이 사단이 내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아들 세대를 하는 그러면 아들은 하나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아빠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예요? 네가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다들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재상 조상이 죄가 많으면 내가 후손으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꾸 심지어는 무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민족들 간에 어떤 그 속담이 다 있었어. 어떤 속담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이빨이 시면 그 후손도 뭐예요? 후손은 신포도를 안 먹어도 이빨이 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속담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신포도를 먹은 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빨이 시다. 그건 벌을 받으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빨이 신 것은 이제 벌이라고 그러는데, 그 벌은, 뭐 때문에 이빨이 신 거요?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이빨이 신 거지, 신포도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빨 시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간에도 이런 조상이 죄가 많아서
우리 후손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도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열심히 피웠어. 주위 엄마도 담배 좀 끊으라 그러고 아빠도 담배 좀 끊으라 그러고 마누라도 좀 끊으라 그러고 자식들도 좀 끊으라 그러는데 에 괜찮아 하다가 폐암에 걸렸어. 그게 바로 심포도를 먹었으니까 뭐예요? 이빨이 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마 아빠 마누라가 그 남편 아들을 사랑해서 좀 피우지 말라 그런 거를 어떻게 그 사랑을 거부한 게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담배를 피웠으니 그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 거지. 엄마 아빠 말 안 들었다고 말 안 듣고 자꾸 담배 피우니까 하나님이 폐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 예,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병을 주거나 죽여버리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빨이 신 것은 심포도 때문에 신 겁니다. 아시겠죠? 심포도 먹는다고 하나님이 이빨 시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준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점이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가 심포도를 먹으면 자식들도 이빨이 시다. 그거는 심포도를 안 먹어도 이빨 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요? 아비가 죄를 지으면 뭐요? 자녀들은 죄도 안 졌는데 벌 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 벌 주. 그래서 그 아주 고약한 속담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 지경이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 18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예,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는 얘기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내 거다 이 말. 너희들 모두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벌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 돼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모든 각계인은 뭐요? 그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내한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렇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지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안 죽고는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지. 무슨 아비가 죄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죽고 그런 말은 앞으로 뭐예요? 그런 속담은 절대로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노아라는 훌륭한 사람도, 그러면, 아무리 노아가 훌륭해도, 노아의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 지은 아들이 죽는다. 노아 아빠가 훌륭하다고 해서 노아의 자녀가 죄 지어도 안 죽는 거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좀 혼동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죽어요? 죄 지으면 왜 죽어요? 그러면 이게 아차 잘못하면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범죄하니까 내가 그 범죄한 놈만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범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예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간다는 거요? 사망을, 죽음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결국 너는 네 선택대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피우면 담배 피우는 네가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네가 자꾸 죄를 말 안 듣고 죄를 지으면 내가 때려 죽여버릴 거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예. 네. 네. 적어도 뉴스타트에서 성경을 배웠으면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져요. 그래서 이 유전자 뉴스타트는 유전자 끄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야. 유전자 켜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조건적으로 읽으면 이게 죄만 지어봐라 내가 죽여버릴 테다. 자꾸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요? 영혼을 범죄하는 그 인간을 내가 죽여버리리라라고 써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해서 가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말을 왜 죄 짓기만 지어봐라. 내가 그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읽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하지 이를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죄 많은 부모가 죄가 많더라도, 자식이 죄가 없다면 절대로 뭐예요?
죽는 게 제일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벌 줘서 죽는 게 아니다. 죄 짓는 아합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다 아합이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죽였다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 아합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을 아합이 뭐요? 아이 난 당신 싫습니다. 난 떠날랍니다. 하면 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아합을 살려주려는 보호하려는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니까 결국은 사단은 아합을 뭐요?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저기 레위기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뭐예요? 형벌을 받으리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즉 이는 그들이 나의 명령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나의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아차 잘못 보면 뭐예요? 그들이 나의 명령을 멸시했고 나의 규례들을 싫어하면 내가 그들을 그런 놈들을 내가 죽이겠다는 말로 막 읽어버려 사람들은. 그렇죠?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뭐 여기서 하는 포인트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벌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린 자꾸 형벌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 형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한다. 여러분, 벌 중에 최악의 벌은, 최고의 벌은 뭐예요? 죽음이요. 그렇죠. 응, 죽음이요. 죽음.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아직도 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 말이야. 떠나 있으니까 뭐가 없어? 죽은 자들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주는 생명이 없어. 생명을 떠난 자들, 죽은 자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버려. 그래도 부활을 못해, 나중에. 영생을 못해. 네, 그것이 형벌이야. 아시겠죠? 네. 죽음이 최고의 형벌 아닙니까? 자. 근데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여기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리니 누가 주면? 에? 누가 죽음을 주면? 사단이 죽음을 주면 자기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를 들어서 자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명일 씨가 맨날 술 처먹었어. 아니 간이나 뭐 성함은 몰라도 B형 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서 그걸 술 처먹으니 그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술은 누가 먹였어? 사단이 먹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술 좀 먹지 말라고 맨날 그래. 그런데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간암 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종교적으로. 너 말 안 들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병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온 거야, 이제. 그렇죠? 그 하나님, 이 나쁜 놈, 말 안 듣는 놈 살려서 안 살려서? 살렸다고. 하나님 그거 하시는 분이요. 술 처먹는다고 암 줘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누구의 영역이야? 사단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형벌은 말 안 듣고 술 먹고 그래서 병 걸려서 죽는 그것은 다 사단의 영역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탁 와서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어디서 놀고 있었구나? 사망에서 놀다 여기 뉴스타트 와보니까 뭐예요? 와, 나는 사망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옮기자.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렇게 인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에 있는 놈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분이지 말 안 듣는다고 뭐요?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섭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6절. 자, 보세요. 아비들은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식들도 그 아비의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 다음에 자, 똑똑히 보세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죄로? 다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29절. 여기도 같은 이야기.
아비들이 심포도를 먹어 자녀들의 이가시 건드려 다시는 뭐예요? 말하지 말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시큰거리는지 안 먹고도 시큰거리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사람이 누구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 자기 죄들로 벌받는 것을 사람이 불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담배 피우기로 고집했고 내가 술 먹기로 고집해서 폐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는데 불평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네가 사망에 거했기 때문에 지금 사망 현상이 네 몸에 나타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아직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 사망을 벗어나서 어떻게?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 생명으로 옮겨라. 그걸 선택해라. 그러면 너는 뭐예요?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 아합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열왕기상 그 다음 장입니다. 이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서 시간은 없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꼴값을 떱니다. 아시겠죠? 떠면서 괜히 이제 폼을 한번 잡으려고 그래요. 별로 뭐 나라를 통치를 잘못해서 뭐 힘도 없고 뭐 그런데도 이제 그 아람, 아람 우리 나만 얘기할 때 공부했죠, 그렇죠? 시리아 아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땅이던 그 길르앗 라못을 아람 왕이 차지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아람 군대는 아직도 아람은 뭐요? 강력한 나라고. 근데 이제 이 아합이 꼴값 뜬다고. 길라라못을 아람 왕의 손에서부터 뭐요? 내가 빼앗겠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나는 이런 왕이야. 폼 한번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아합 얘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맨날 마누라 말만 듣고 나쁜 짓만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한심한 거죠, 하나님 볼 때. 이런 왕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러분, 그 땅을 뺏은들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아주 뭐라 그래?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꾸 더 큰 죄를 지을 텐데?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전쟁을 치려면 꼭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전쟁을 쳐야 되겠습니까? 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물어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합왕이 자기 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바로 형제 나라 유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럼 우리는 형제 나라니까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그 동의를 받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그래도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40명 되는 선지자가 이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거라고 이제 아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선지자들 40명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선지자들이 뭐예요? 이게,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누구를 겁냈게? 이세벨을 겁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틀림은 이세벨이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아합왕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거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선지자가 더 없냐? 이게 영 분위기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부 분위기인데 그리고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방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한 명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 40명하고 잘 어울리지를 뭐요? 않는다. 그러면 누가 진짜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이 머저리 같은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그 자식은 불러놓으면 꼭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대. 아, 여호사밧 왕이 듣고 보니 이게 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래도 부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를 탁 불렀는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그 거짓말하는 거짓의 악령들이 그 40명의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했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40명 선지자들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40명 선지자 중에 한 놈이 나와가지고 너 죽고 싶냐고 막 뺨따귀를 때리고 막 그러고. 근데 이제 미가야는 굴하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해. 하나님이, 아,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 하려고 용 쓰는 거요?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야. 하나님은 그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못하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하다가 결국,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 전쟁은 완전히 패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아합이야. 그래서 아합은 어리버리 하다가, 왕위를 4년밖에, 4년 만에 죽어버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포도원 사건 때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을 뭐요? 들어서 하나님이 아합으로 하여금 죽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전쟁 사건은 미가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전쟁하지 않도록 하고, 아합을 보호하려고 해도 아합은 그거를 뭐요?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한 결과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 사건 때는 하나님이, 아, 이제 아합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아합을 내가 이 왕으로서 모든 임무를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아합을 보호할 수가 있겠구나. 이랬는데 엉뚱한 전쟁을 쳐가지고, 예?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렸다. 살려줄래도 어떻게? 그 아합한테는 아합을 계속 보호해서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아합이 지가 그냥 전쟁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들 세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도 뭐요? 그대로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세대의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 여러분, 그 아합이 아들을 잘 키웠겠소? 그 아들의 엄마는 누구요? 이세벨이야. 예, 이 아들은 뻔할 뻔자야.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네.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우상만 숭배.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이 떠나버리고 완전히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아합은 아합죄 때문에 죽고 아합 아들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라도 좀 살려서, 그래서 아합이 살아서, 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도록 하면 아들도 혹시 뭐예요?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이세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악한 길로만 가고 결국 스스로 재앙을 뭐요?
자초하는 놈이 바로 아합의 아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벌써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겸손해지고 회개도 하고 했으니까, 자, 아버지 세대의 재앙은 이제 내가 막을 수 있겠구나. 사단이 주는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아직도 미지수예요. 근데 아들도 역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우상을 떠나지 않아. 엄마처럼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고 결국 엄마도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지. 제발, 아합이 회개했으니까 아합은 살았고, 그래서 그건 아합의 죄는 뭐예요? 아들 세대를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런 해석들은 성경을 다 무선적으로 읽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 뭐, 3대 고조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몇 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이 신이 노해가지고, 이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무속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이 처해 있는 죄로부터 어떻게 건져서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짓는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리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맨날 하나님이 탁 폼 잡고 서가지고, 어느 놈이 죄를 짓냐? 죄 짓는 놈 내가 다 끄집어내서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노니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다른 하늘에서 주는 그런 평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그거는 우리가 사단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짓는 죄, 싸우는 죄,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죄를 지는 그것을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말이 바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이번 기회에 쫙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그 오는 그 벌을 면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아합 못된 아합 왕도 정말 한번 살려 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아합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정말 자기 선택대로 자기가 선택한 사단이 아합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합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였다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이 주는 형벌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히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을 주시고 또 말 안 들으면 죽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사망으로 말 듣지 않는다고 사망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사망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미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죽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